올라간다. 영어 올라간다.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마지막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meat, 고기. 자, daily product 하면은 유기농. 아, 너 뭐하니? 유기농이야? 낙농. 낙농. 악몽. 아, 낙농이 발음이 어렵죠. 낙농 제품들, 그리고 계란들은 서 주어 1번, 2번, 3번 3개죠. 복수예요. 저 복수 동사 제공해 주는데 essential 필수. 자, 그다음 아미노산들을 제공해 줘. 자, 그러나 데이가 말한 아까 1번, 2번, 3번들은 자, can be 동사 원형이죠. 될 수가 있어. 자, high 높게 될 수가 있어. in fat은 지방이 높아질 수가 있어. 자, and 그러므로 자, contribute can 지금 동사 원형의 2번이에요. 자, 기여할 수 있어. can 할수 있어요. 기여할 수가 있다. 기여는 아니고 기여할 수가 있는데 to 어디에? heart disease 심장 질병. 자, cancer은 암. 자, 다른 fat related은 지방 관련, 지방과 관련되어진 건강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기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들어가요. 이러한 이유로. 자, nutritionist는 영양학자들은 영양학자들이죠. 아들 아니고 recommend 추천하는데, 아, 단어 많이 나온다. consuming은 소비 하는데 non-fat죠. 비지방이나 혹은 낮은, 자, daily 지방이 낮은 낙농 제품을 유제품이죠. 사용하라고. 자, 요즘 분사구조 주의하시고 여기. 자, 사용하면서 버터를 as a spread로. spread는 뭐냐면은 바르다, 발라먹는 것으로서. 그리고 not as에서 똑같이죠. 버터 as, not as 뭐가 아니라 ingredient는 재료가 아니라 for cooking 요리를 위한. 자, 그다음 분사구조 또 using 여기랑 또 똑같아요. 주의, 주의. 자, being 하면서 누가 소비자가 being mindful. 마인드를 풀하게 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유의하면서. 유의되면서. 자, of 뭐에? 자, amount of ice cream eaten의 pp예요. 좀 처묵처묵 되어지네. 아이스크림의 양을. 자, 그 다음 또 리미팅 또 분사구조 또 썼죠. 여기 또 주의. 좀 분사구조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자, 유의하면서 소비자들이 리미팅 제한하면서. 계란의 consumption. 소비를. 자, to 어디까지란 뜻이겠죠. few eggs per week. 그러면은 몇 개만 먹으라고 일주일에. 자, 영양학자들은 또한 flavor 또 주어 복수도 주어 있을까? 복수 동사. 자, flavor 선호. 선호는 아니고 favor이죠. flavor의 향기고. 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수업 많이 해갖고. 자, 선호하는데 trimming은 뭐냐면 나무 자르다 혹은 머리 자르다 뜻인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reduce의 뜻이에요. 하면은 cut, reduce. 뭐, 쪽 같은 거, 컷이나, 혹은 뭐, 리듀스. 와,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줄이라고. 지방을 from 뭐로부터, 고기로부터, before 전치사 ing. 명사죠. 자, 그럼 쿠킹, 요리하기 전에. 자, 그 다음 또 selecting 하면서도 또 똑같이 썼네요. 자, 그러면 선택 하면서 고기를. 자, 위드물, 낮은 지방의 컨텐츠는 내용물을 가진. 자, 그리고 또 eating 또 분사 또 여기도 썼네요. 먹으면서. 포트레이는 가금류. 가금류란 말은 닭이나 칠면조 이런 것을. 자, with skin removed, with가에서는 부대 상황으로 채로. 자, 몸만 채로가 이체가 아니고 이체로죠. 자, 부대 상황으로 리무브드 되어진 채로 뭐가 목적어인 스킨이 제거되어진 채로 껍질을 빼고. 왜냐하면 이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스킨이죠. 스킨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fat 지방을. 자, 그리고 물고기를 먹으라고. 뭐야? 물고기를 먹는데 위치. 물고기는 여기서는 복수를 주어로 썼어요. 물고기는 우리가 때로 보니까. 여기서 복수로 생각해서 have. 자, proportion의 비율이죠. proportionately 하면은 비율적으로. 자, less fat 더 적은 지방을 가진데. 자, than 뭐보다 red meat는 빨간색 고기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자, 이런 것을 먹으라고. 가금류와 피쉬를 먹으라고 뭐. 먹으면서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색깔로 다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어디가 있었냐면은, 자, 그래서 being. 자, 일단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쭉 가서 엄청 길죠. 자, 여기서요. 자,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실제 주어 얘들이 추천해. 자, 먹는 것을 추천해요. 색깔이 좀 연하네. 딴 걸로 가겠습니다. 띠리띠리. 여기 좀 낼만하니까 한번 보고. 자, 이거 왜 이러죠? 갑자기 안 되네. 자, 보시면은, 자, 주어인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데, 자, 소비하는 것을 recommend 뒤에 ing 쓴 거.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recommend ing에 1번 소비하는 거. 별표 안 쳐놨어요, 아까. 자, 그 다음 2번 사용하는 거 추천하고, 그 다음 3번, 자, being, 마인드풀하게 되는 것을 추천하고, 자, 그 다음 4번, 자, and 제안하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4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어떤 거 있나요? 여기서 또 분사 또 그렇죠? 자, 영학자들은 또한 선호하는데, trimming. 여기서 또 다시 선택하는 거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어, 여기서는. 자, 얘들은 또 소환하는데, 첫 번째가 trimming 1번. 여기서 아까 빠졌죠. 그 다음 두 번째가 selecting 2번. 자, 그 다음, 자, eating 3번. 요렇게, 까지 하면은 뭐 정리가 대충 된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지저분한 것 같아, 이거. 죄송합니다. 자, 여튼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들이 뭐야 고기나 천목천목 하라 그랬고, 자, 뒤에는 in addition 들어가요. 아이고, 색깔이 오르고 가야 되네. 자, in addition 게다가 라는 뜻이죠. 자, they는 누구예요? 영양학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영양학자. 자, 영양학자들은 recommend, 또 recommend 뒤에 ing 썼죠, 여기. 자, using 사용하는 것을. 자, 고기를, 자, spellingly 하면은 드물게 사용하는 것을. 자, by adding 더함으로써 is는 뭐에게? meat에게. 자, to 뭐를? grain 곡물 혹은 콩으로 된, 콩으로 기반되니까 콩으로 된 dishes는 food의 뜻이죠, 음식들을. 자, rather than 뭐보다는 rather than, 자, making. 자, 분사구조에 지금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여기. 자, 비교급에. 자, 만들기보다는 is는 뭐를? 음식을. is에서 meat예요, 해석이. meat 고기를. 자, in the center는 중심이죠. 그러면은 음식의 중심으로 만들기보다는 뭐 해라? 곡물 먹어라. 너무나 좀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 질문이죠. 아이고.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재료 선택법.